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닥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 살펴볼까요? 네, 첫 소식 아찔한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안전 기준을 무시한 도로 위의 화물차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최근 한 온라인 사이트에 화물차 주행 중에 갑자기 적재물이 쏟아지는 영상이 올라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철제 빔을 가득 싣고 달리던 화물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안쪽 차선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무게 중심을 이기지 못해서 수톤에 달하는 철제 빔이 옆 차선으로 우르르 쏟아집니다. 뒤따르던 차량이 있었다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공개한 사람은 당시 자신도 좌회전을 위해서 차선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꼼짝없이 화물차 옆으로 다가가 철제 빔에 깔렸을 것이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말 운이 좋았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운행 중지나 수천만 원의 벌금을 매겨서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법에는 덮개와 포장, 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저런 안전 규칙들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좀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